40여 년 서양 화가의 한 길을 걸어온 최선순 작가를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진남문예예술회관에서 만난 최선순 작가는 40여 년 서양화를 그려오면서 수준 높은 작품들과 자서전 출판 기념 전시회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화 물감으로 여러 겹 칠한 깊은 빛깔을 화폭에 담아 무게감을 실어준 작품들은 작가의 품위 있는 식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예술의 길을 걸어온 최선순 작가는 묵산방 화방을 운영하며 꾸준한 활동을 이어오면서 화폭의 연륜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묵산방이 올해로 40주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항상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이 세월로 왔는데 너무 빨리 온 것도 같고 그동안에 그 세월에 정말 제가 우리 고마운 분들 많은 분들한테 하여튼 어떻게 하면 감사드릴까 이 여러분을 한껏 모시고 싶었습니다. 우리 지역 분들한테 제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오는 동안 제가 했고 진행했던 것을 참 우리 시민들과 우리 예술인들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아버지 묵산방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지내왔습니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인 서양화가 최선순 작가는 국내와 아시아 등지에서 전시회를 갖는 등 굵직한 수상 경력과 함께 지난 40년간 삶의 흔적을 화폭에 담아가면서 쉼 없는 작품 활동을 해왔습니다. 묵산방 40년을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해 오시고 이제 그것을 최종 결산하는 자서전도 내시고 그동안 작지 않은 세월 동안 역할을 해오신 것을 글로 이렇게 펼치신 데 대해서 축하드리고요. 또 아울러서 개인전도 겸허가 있는데 수많은 작품들이 따스한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지역의 어떤 그 문화예술, 미술인들의 사랑방 역할을 해오신 묵산방 40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에 존경받는 예술인으로 사랑받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쌓인 시간만큼 소중한 삶의 흔적이 묻어나 따뜻한 작품 세계를 펼치고 있는 작가의 이야기가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